사모펀드지 뭔지 자체를 아니, 몰랐습니다. 저는 제 노선 조카와 예. 일체 통화하거나 얘기한 적이 그러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보다 가장 강력한 의혹이 오늘 터졌습니다. 터질 게 터졌다. 세간에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은 해외 도피 중인 오촌 조카와 사전에 전화를 한 적 없다라고 셀프 기자간담회 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의 설명과는 다르게 청문회 직전 그 오촌 조카가 청문회 주요 핵심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청문회에 나가서 위증을 강요했습니다. 이렇게 입맞추자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녹취록이 고스란히 전부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하나하나씩 지금부터 상세하게 보도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조국 장관의 발언부터 듣고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만약에 오촌 조카에 전화를 하게 되면 무슨 오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일체 연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공개된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오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발언과는 정반대로 하루빨리 귀국했으면 좋겠다던 오촌 조카는 현재 해외 도피 중인데 해외 도피 중에 청문회 직전 주요 증인에게 이렇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 녹취록 내용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의혹은 조국 장관의 답변을 미리 코치까지 해줬다라는 겁니다. 입맞추기죠. 녹취록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조모 씨예요. 조국 오촌 조카가 웨스앤시티 최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 장관의 일가의 그 펀드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가짜 차용증을 만들자고 제안을 하면서 조국 조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내가 그 업체에서 돈을 썼는지 빌렸는지 대여했는지 어떻게 하느냐. 돈이 어디에 투자됐는지 나는 모른다라고 조국 장관이 청문회 때 얘기할 거야. 라고 청문회 직전 통화인데 미리 조 장관이 어떻게 얘기할지 조국 장관의 조카가 이야기합니다. 자, 청문회에서 답할 거 내일 저녁까지 픽스하자. 라고 최모 씨에게 압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조국 조카의 코치대로 조국 장관이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 처가 펀드 들어간다 생각하고 여러 펀드 이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게 지금 말하는 사모펀드지 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아니, 후보자가 블루코어라는 펀드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금이 전부 웰스 CNT에 이제 들어가는데 자, 이것만 한번 대답해 보죠. 제 처가 네.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저 블루코어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자, 청문회 때 조국 장관의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모른다. 그러면 조금 전에 봤었던 녹취록 내용 다시 한번 보실까요? 조국 조카가 청문회 직전에 주요 증인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조 후보자 측은 며칠 뒤 청문회에 이렇게 얘기할 거다. 내가 웰스앤시티에서 돈을 썼는지 빌렸는지 대여했는지 어떻게 투자됐는지 모른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양수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연락을 안 했자고 지금 조국 장관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오촌 조카랑. 근데 오촌 조카가 청문회 직전에 조국 장관이 뭐라고 얘기할 건지 어떻게 다 이렇게 아는 거죠?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저분들이 뭐 텔레파시를 사용해서 서로 그 교감을 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연락을 다른 방식으로 주고받을 것 같습니다.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촌 조카가 조국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어떻게 얘기할지를 지금 정확히 알고 지금 최모 씨한테 입맞춤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조국 씨하고 조국 씨의 오촌 조카인 조모 씨 이 두 사람은
한 그 몸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어떤 일어났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서로 좀 공모하는 관계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조모 씨, 조국 씨의 오촌 조카는 지금 필리핀에 있는데 필리핀은 우리나라하고 범죄인 인도 협약을 체결한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 잡아주세요 하면 필리핀 경찰이 얼마든지 잡아주는데 아직까지 못 잡고 못 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그 검찰과 경찰과 뭐 수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좀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빨리 잡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웨스CNT 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통장이고 계좌고 뭐고 다 공개할 시점이 오는데 우리가 전공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숨겨서 될 일이 아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주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 하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거짓말했다 나중에 들통나면 더 큰일 난다라는 식으로 사실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 대표가. 그런데 조국 씨의 오촌 조카인 조모 씨는 아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정말 조 후보가 낙마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카가. 예. 그러니까 조카는 뭐냐면 지금 벌어졌던 일들이 세상에 공개되면 우리 오촌 당숙인 조국 씨는 낙마한다 장관에서 낙마하기 때문에 이게 공개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면 안 된다라고 지금 범죄 은폐를 지금 그 종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지금 이분들을 엄청난 거를 좀 공모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그 이 조 씨, 그러니까 조카인 조 씨가 최 대표한테 가짜 차용증을 만들자는 걸 의논합니다. 여기 지금 예. 녹취록에 나와요. 이거는 완전한 범죄죠. 완전한 범죄다. 이 녹취록이 지금 공개가 된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고. 이거 확실한 거다. 확실한 겁니다. 조국 씨는 저는 지금 조국 장관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예. 인정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조국 씨는 지금 장관직을 바로 사퇴해야 됩니다. 이 녹취록이 나온 이상 더 이상 본인의 예. 범죄를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저 첫 국무회의 석상 그 회의하는 거를 화면으로 봤는데 왼쪽 오른쪽 깃에다가 국무위원을 상징하는 금빛 배지를 달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조국 씨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배지를 달고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들이 한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가서 회의를 합니까? 이 정말 잘못되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 저 범죄를 은폐하라는 이런 정황들이 드러나는데 보다 신속한 수사 그리고 관련자들은 빨리빨리 협조를 해서 제대로 돼서 우리나라 국격을 바로 살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이따 좀 나오겠습니다만 법무부가 예. 검찰총장을 배제한 독립적인 수사팀을 만들자. 법무부가 나서가지고 범죄를 은닉하고 범죄를 축소하겠다는 겁니까?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거 대한민국 어디로 가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태까지 조국 씨와 그 조국 씨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뭐 국민들과 한마음 한 뜻으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조국 씨를 장관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대통령께 묻습니다. 조국 씨를 정말 그대로 장관을 하게 해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훼손하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나라로 만들 건지 대통령님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